오케이, 감사합니다. 초청해 주셔서. 이번에는 진짜 이거 초청 받는 거 기분 좋았어요. 근데 이유는, 만일 제가 이번에 초청 안 받았으면, HCI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데 라는 거 알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. 근데 저도 이거 30년 전에 이야기니까 되게 고민했어요. 분명하게 제가 그 인벌업을 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분야 시작했는가.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 1990년이었어요? 아니면 89년이었어요? 근데 좋아하는 거는, 우리가 그때 SCI 관련되는 그 자료, 아카이브 제대로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30년 만에 그거 보는데, 그것 때문에 도움 됐어요. 네, 물론 그 아카이브 하는 것 중에서 조금 이해 못하는 거, 30년 전이니까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, 결국은 해결됐습니다. 네, 이겁니다. 1990년 SCI 워크숍, 라는 타이틀로, 1990년 9월 8일, 연세대학교 아랭강에서 했어요.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 소비했으니까 지금도 잘 기억납니다. 만일 이거 이 자료 필요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. 어디에 아카이브 하고 있는지 연락 드릴게요.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거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. 원래는 이 아카이브 케어, 카이스트 케어 홈페이지에 아카이브 했는데 케어가 없어지면서 이 홈페이지도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 케어 통해서는 액세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카이브 하는 거 아니면 아카이브.org로 할수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조금 내용 제가 드릴게요.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는지. 아침 9시, 밤에 7시까지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제일 고민한 거는, 이 SCI라는 거는 인터디스플리너리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터디스플리너리 할수 있는가. 근데 한번 옛날에 기억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30년 전에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이야기,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IT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라는 거.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걸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라고 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결국은 이 SI 워크숍에 위원장은 언어학 하시는 이기현 교수 근데 그거 굉장히 잘 됐습니다. 너무 잘 됐으니까 그 다음 SA 워크숍도 이기현 교수가 제안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산 분야의 SCI 언어학 분야에 가까운 차용 언어 처리라는 분야에서는 재기선 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. 근데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교육라는 맥락에서는 김원규 교수 고려대학교. 근데 그 다음에 심리학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심리학 하시는 김정옥 교수. 근데 그 다음에 철학 분야에서는 소훈렬 교수. 근데 정원락 교수가 인류학라는 맥락에서 발표했습니다.
근데 우리 그 하루 종일 다 고생했습니다.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, 우리나라에서 철학하는 사람의 강의, 아니면 심리학 하는 사람의 강의, 우리가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거죠. 근데 그쪽으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수한 분야에서 강의라는 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다. 근데 추가로 92년에는 이거 디자인 분야도 진행하다라고 해서 이 산업 디자인 하는 교수도 초청을 했어요. 아, 이 프로시딩 그런 거에 그 전체 그 논문나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.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HCI 분야 시작하기로 했어요. 근데 먼저 그 세계에서는 어떤 건가라는 거 한번 봐죠. 세계에서는 조금 컨트로버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젝스파크의 알토 개발하는 것이 73년에 시작을 하고 생각합니다. 근데 결국 그 시스템 워크스테이션가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라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. 근데 80년대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ACM에서 CKI라는 거 만들었어요. ACM에서는 HCI라는 말을 안 쓰고 CHI라는 말을 썼어요. 근데 나중에 그 90년에 우리가 HCI 할 때 HCI를 할 거예요, CHI를 할 거예요 라는 거 많이 고민했습니다. 그 얘기 나중에 하죠. 그 다음에 그 84년에 Mac 나왔습니다. Graphical User Interface. 근데 이거는 결국은 파크의 아웃풋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 앞에 내세울 수 있게 Mac에서 나왔다라는 거가 결국 SCI 그 다음에 그래픽스라는 거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X-Window 프로젝트 아시나라는 거 MIT에서 하는 거 포괄적으로 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그룹으로서는 이 프로젝트 아시나 그룹입니다. 그 맥락에서 이거 SCI라는 거 저는 인볼브 하기로 되는 거죠. 근데 85년에는 MS 윈도 이것도 결국은 파크의 알토, 그 다음에 그 애플의 맥의 영향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. 근데 90년 되면서 웹가 되면서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로 되는 거죠. 세계적으로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90년에 그 몇 가지 한꺼번에 했어요. 먼저 그 SCI 90이라는 거 9월 8일에 그 워크숍 개최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거 준비하는 거는 그 포맷부터 시작했습니다. 근데 동시에 우리 그 인공지능연구센터 SCI 연구실 가입해서 SCI 연구실이라는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지션 페이퍼라는 것도 그 만들었어요. 근데 이런 것이 그 우리나라의 SCI 시작하는 기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이어서 그 다음에 92년에 이 전북과학계 SCI 연구회라는 거 생겼고
그다음에 그 SCI 그 컨퍼런스도 전북과학계 SCI 연구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그다음에 그 SCI 연구회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하고 합쳐서 그 CG&I 연구회라는 거 2010년에 만들었어요. 근데 그때부터 거기서 하기로 했고, 근데 추가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 SCI 연구회, 일반적으로 SCI 코리아라는 거 2006년에 시작했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이 연구에도 굉장히 그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처음에 그 투트랙 인터디스플리라는 거 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하고 근데 그다음에 그 인문사에게 두 개 트랙으로 시작했어요. 근데 그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그 하기로 했고 트랙이 세 개. 근데 지금도 그 세 개 트랙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그 허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스타일의 인터디스플리너리입니다.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개 트랙 사이에 인터랙션 얼마 정도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. 너무 그 트랙과 세 개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같아. 또 조금 한 50% 정도만 별도 트랙하고 나머지는 오버랩핑 하는 식으로 했었으면 하는데 어쩌면 그거는 욕심이죠. 그래도 지금도 그 세 개 트랙으로 지키는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 인터디스플리너리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허위적으로 볼 거예요,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라는 거는 뭐 개별적으로 하는데, 근데 사실 그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제 생각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SCI라는 코스, 같은 코스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고 근데 인문사회계에서도 하는 코스는 없는 것 같아요.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SCI라는 코스 만들고, 근데 이러면 심리학이나 그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SCI라는 코스 만들고, 그리고 별도 코스죠. 근데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우리하고, 근데 예를 들면 미익소 앞서가는 그 학교의 그 차이, 우리가 아직도 그 캐치업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더 조금 그 그때 30년 전에 우리 포지션 페이퍼라는 거 만들었고, 그 만일 그 볼 수 있으면 이거 보이나요? 그 이렇게 하는 포지션 이렇게 한번 됐대나? Anyway, 그 SCI의 그 포지션 페이퍼 만들었어요. 근데 그때 그 모델링라는 거는 했는데,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30년 후에도 괜찮은 것 같아. 그 만일 필요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아니면 그 우리 퍼블릭으로 있으니까 cosmos.kais에 액세스하시면 이 포지션 페이퍼 아니면 그 프로세딩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네 개 모델이죠. 먼저 그 휴먼 커뮤니케이션라는 거가 있고, 우리가 잘 알고 옛날에부터 인류라는 거 시작하고 나서 계속 하는 그 시스템이죠. 이거 그때 30년 전에 거 그냥 제가 카피한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그 피규어는 조금 후렸죠. 3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. 근데 그다음에 그 human communication through machines. 근데 사람하고 그 마신. 근데 그 마신하고 마신 사이에 추가로 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. 근데 예를 들면 이거에 그 철반만 나누면 사람하고 마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면, 지금 요새 우리가 아는 그 AR
BR 아니면 MR라는 거가 병용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 3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complete human computer interaction라는 거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. 추가로 그 human communication 사람이랑 사람 사이 human communication도 추가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하고 기계하고 user interface가 있고, 근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graphical user interface 아니면 multimedia user interface 되고, 근데 그 다음에 machine하고 machine 사이의 communication 가 있고, 근데 제가 그때 30년 전에 그 MIT 프로 X-Wing도 그런 데하고 같이 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. 마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겁니다. 근데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가 추가로 있습니다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휴먼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.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메타버스 됩니다. 메타버스에서는 지금의 휴먼 메타버스는 아직도 휴먼 커뮤니케이션 없어요. 그 기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쩌면 미래 생각하면 메타버스에서도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추가로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30년 전에 그래도 이 모델을 우리 그래도 괜찮게 만들었다라고 느낍니다. 오케이.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한 거는 이 마신 안에 있는 멀티미디어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30년 전에 우리가 아는 컴퓨터라는 거는 그 알파 뉴메릭, 블랙 앤 화이트, 뭐 유닉스 쓰는지 그 MS-DOS 쓰는지 그거밖에 없었어요. 근데 우리 그때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이게 멀티미디어라는 거 이 마신에 인코퍼레이트 할 수 있는가.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제대로 되는 그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SI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 근데 우리 고민한 거죠. 텍스트는 뭐 잘 알고 있는데, 근데 이미지까지는 그래도 뭐 이거 사진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로 할 수 있는데 그래픽스도 해야 된다, 비디오도 해야 된다. 되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. 근데 보이스 사운드 되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정도 어려운 시스템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우리 이 마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SA라는 거 할 때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끼리 알아서 해서 되는 건 아니다. 인터디스플레이하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 나올 것 같다.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믹서도 MIT도 같은 문제에서 또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그때 그 멀티 미디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헤맸습니다. 가볍게 그 천재는 아니고 가볍게 몇 가지는 제가 그 여기서 코멘트 할게요. 그러니까 이슈는 인터디스플리라는 거. 이거는 지금도 우리한테는 숙제 같아요. 그 제가 볼 때 그 우리나라의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예를 들면 그 영국이나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.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이고 그 다음에 뭐 사이콜로지이고 근데 그렇게는 우리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아직도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그 챌린지. 근데 그 다음에 세오리 앤 임플리멘테이션 이것도
세월이 하는 사람은 세월이만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사람은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이거 제가 나중에 그 그래픽스 발표하실 때 어쩌면 제가 출연은 할 겁니다. 나중에 그 그래픽스 그 발표 두 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래픽스의 세월이가 어떤 식으로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까지 왔어요. 근데 그 임플리멘테이션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에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 언제 나왔는데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익스는 그 이반 사다란 그러니까 60년대 했고 70년대는 제거스 파크에서 그런 거에 쓸 수 있는 모체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잘 기록이 굉장히 분명히 나옵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그래픽스 터미널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 우리나라에서 언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얼마 정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는가 라는 거 그 발표하면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근데 항상 이거는 이 그래픽스도 그렇고 SCI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theory and implementation. 근데 제가 추가로 별도로 인터넷 분야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분야에서도 그 그래픽스 워크스테이션이 그 이발한테 한 거는 the router.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라우터 만들었어요? 뭐 지금은 그 별거 아닌 건데 그때 어떤 식으로 그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고생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왜 브리보다는 잘할 수 있었는가 라는 거 한참 시간 걸렸습니다. And web 이거는 제가 코멘트 안 하고 드리고 갈게요. Natural language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과 잘 되는 분야 같아요. 이거는 뭐 성격상 컴퓨터 사이언스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언어학 하는 사람도 자기 코가 문이한테야 되면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손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기현 교수하고 그 제익선 박사 팀과 그 협조하는 것 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되는 분야에서 잘 되는 분야 같대. 근데 말도 안 믿어요. 아까 전에 말씀했으니까 괜찮은데 SCI 클래스는 제가 그 잘 모릅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산업 SCI 클래스 하고 커리큘럼 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심리학 교육학 에서 하는 SCI 클래스의 교과서 클래스하고는 조금 그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결국 그 같은 거로 할 수 있어야 라고 생각하는데 안다 X-Window 프로젝트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. 저는 그 SCI 하기로 되는 제일 큰 이유가 X-Window 프로젝트 이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됐어요. MIT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으니까 그 맥락에서 SCI라는 거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8번은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됐죠. 9번도 그 AR, VR, MR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하는 그 figure 1, figure 2 보시면 그거로 그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8번, 9번은 많이 요새 하시니까 다음에 이 그래픽스, 컴퓨터 그래픽스 쪽으로 해서 두 번째 워크숍 발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분야, AR, VR, MR, GUI 분야 근데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그런 분야의 역사 그 하시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. 한 10년 정도 후에 생각해 보시죠. 비블로그래피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. 그때 그 포지션 페이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30년 전에 이거 다 전체 그 코스모스에 가시면 이 페이퍼가 있으니까 코스모스 카이스트.ac.kr에 가시면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 근데 SCI 워크숍 그 논문 전체 다
합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인가요? 전체 다 이미지 스캐닝 한 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제가 이 파워포인트 그때 제가 만드는 파워포인트도 있고 이번에 그 만드는 그 이 파워포인트도 있고 이제 그 외에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거 많이 참조했습니다. 대충 그 정도입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 안 되면 그 오픈 디스커션 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